대통령실과 태용호 의원의 수상한 만남. 이진복 정무수석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봉천 문제 그거 신경 쓸 거 없어 라고 이야기했다고 태용호 의원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태용호 의원이 어떻게 발언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봉천은 달려있어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태용호 의원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권 포기 결정은 대국적이고 대승적인 결단이다. 정말 미친 사람이 아니건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실의 정치 개입입니다. 봉천 선거 등을 믿기로 대통령실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이건 선거법 구조 위반입니다. 그리고 선거법 구조 2항에는 경찰과 검찰은 이에 대해서 바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봉천 선거에 개입해서 2년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2년 징역형을 받을 때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장 누굽니까?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입니다. 이렇게 기소될 때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경찰, 검찰은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겠습니다.